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은 우리 지역에 한 가닥 희망을 준 소식 중 하나였습니다. 교육부로부터 5년간 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원받는 만큼 양대학 간 통합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학 살리기 정책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. 송년기획 다섯 번째 순서, 지역 대학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이도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텔 아비브 대학교, 법과대학 중심의 작은 단과대학에서 지난 1956년 유대인 연구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기관과 통합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. 통합을 선언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성장 모델이 바로 이 텔 아비브 대학입니다.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되면서 두 대학은 이런 공동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.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인문학진흥 등 대학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K-인문선도센터,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K-인문콘텐츠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. 두 대학은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천억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데 사업 초점은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맞춰집니다. 바이오, 햄프, 축산 등 경북 북부에 특화된 인재를 대학에서 길러내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경북 지역에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착륙시키는 겁니다. 특정 그 핵심 기술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수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서 필요한 연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원포인트로 지원을 하겠다. 이게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. 이를 위해 당장 새해인 1월부터 경상북도 산하 7개 연구 및 교육기관이 안동대와 통합 운영됩니다. 또 내후년까지는 안동대와 도립대 간의 물리적 통합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. 문제는 두 대학과 7개 연구기관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냐는 겁니다. 통합대학 총장이 정해지면 대학과 경상북도 연구기관을 기능적으로 묶는 협업지원기관 KER센터가 들어서고 각 연구기관의 법인 정관도 변경해 대학과 공동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국립대학과 도립대학 그리고 지역 연구기관이 서로의 명운을 걸고 2인 3각의 레이스를 펼치는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모델인 만큼 그 성공 여부가 교육계는 물론 지역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.